여호수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그 귀한 책임을 맡았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두렵고 떨림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일어나 가서 요단강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을 명하였을 때에 여호수아는 담대히 그 직분을 감당하며 오늘 10절 말씀 속에서는 이제 일어났던 여호수아가 오늘 10절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11절에는 그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낯선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안수집사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직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장으로 부모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가정도 무너집니다. 회사도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또 각 회사의 사업체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주인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회사도 그 사업체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 좌절과 낙심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백성의 관리들과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모습을 10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관료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1절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였던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었던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직후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이 건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주셨던 그 양식을 더 이상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앞으로 먹어야 될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하여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면은 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에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에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했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삶은 광야 생활과 전적으로 다른 생활이 앞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주신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저 목사님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젖과 우유로만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힘든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저 주는 대로 먹고 따르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내 영의 양식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이는 것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또 수요 금요 주일 예배마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느 곳에 가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제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 또 우리의 목장장이 주었던 그 말씀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온 백성을 준비시키며 일으켰던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였던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내게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온 식구들도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겪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쓰는 귀한 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양식을 쌓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필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내가 보통 1년에 성경 1독을 하는데 이번 팬데믹 동안에는 5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성경에 더 깊음을 깨닫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교회 권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 팬데믹 맞이하면서 그동안 내가 주저앉고 그저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교의 꿈과 비전을 주어서 우리 선교팀들이 물론 우리 교회에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온 세계 속에서 가장 선교에 대한 집약적인 그 책들, 그 세미나가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책인데 그것을 3개월에 거쳐서 8명이 준비하며 공부하며 앞으로 다가올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실버 선교에서도 12주 동안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실버 미션 스쿨을 열어 12주를 준비하며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강의하는 날입니다. 주보에 기록한 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는 지금 스페니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인사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또 그런 일들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무엇을 또 준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 너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두 번째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을 할 때에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선봉을 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바산 왕 옥의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바라보니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정착을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야 할 열두 지파들이 세 지파가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요단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른 지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마지막 요단을 건너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에 세 지파가 빠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때 모세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때 세 지파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비록 처자식들은 이곳에 남지만은 우리의 남자들은 당신들과 함께 선봉이 되어서 요단을 건너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남은 지파가 그 땅에 약속의 땅을 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요단을 건너 처자식 있는 이곳에 오겠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 므낫세 그리고 르우벤 갓 지파에게 너희는 선봉을 서서 그 일을 이룰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절,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지금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룬다는 것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했던 것을 이루도록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제 이들은 요단 동쪽에 이미 유목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고 더 이상 가지 아니하여도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약속했지만은 우리가 가서 저 일곱 족속과 함께 싸우면서 희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열두 지파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열두 지파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준비하여 선봉을 쓸 것을 명하였을 때에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전과 같지 않냐는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는 이 귀중한 일을 앞두고 한 지파도 열애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선봉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새 언약의 성도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좌우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지 않냐도록 돌아본다는 것 무엇보다도 귀중합니다. 내 가정만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며 내 살 길만을 찾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같이 살아야 될 심령들이 누구며 같이 살아야 될 가족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한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쓸쓸했던 한 예야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한 고을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은 그 약함이 있다 보니까 이 임금이 그 고을의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고을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 테니까 모두가 참여하라. 내가 고기와 모든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하겠다. 풍성하게 준비할 테니까 너희가 다 와서 마음껏 즐겨라. 단 너희가 올 때는 고기와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 너희는 너희가 마실 술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마을 어귀에다 큰 술독을 갖다 놓고 너희들이 가져온 그 술을 그 독에다 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잔칫날이 됐습니다. 그들은 모든 술병들을 가지고 그 독에 부었습니다. 고기를 실컷 먹고 음식을 실컷 먹은데 그들이 가져왔던 그 술을 따랐던 큰 독을 이제 열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들이 마셨던 것은 술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뭐 이 큰 독에 내가 술을 가져오든 물을 가져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내가 물 가져와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물 가져와도 되겠지. 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온 고을의 백성들이 물을 가져오니까 마셔야 될 술이 아니라 물을 마셨다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나 하나쯤이야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나도 망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망하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앞장서서 더 힘을 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세가 되면은 모이는 것이 점점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폐한 사람, 꼭 모여야 됩니까? 꼭 모여야 됩니까?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쓸 것을 말합니다.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익스큐즈가 있고 자기의 변명이 있고 자기의 합리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이 힘듦 속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래도 저분이 나왔구나, 저분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한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직분자들은 더더군다나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 이성희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팬데믹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냐고 집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라가 또 정부가 우리의 유저지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막무가내로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예배 드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이기에 힘써 정말 하나님 앞에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 무엇보다도 귀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3개월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렸을 때에 얼마나 예배당 예배를 그리워했었습니까? 하나님이 또 나라가 예배당 예배를 허락해 주었는데에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큼 새벽 예배하기 좋은 예배당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 여호수아가 세 번째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말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를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할 것을 그들은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다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장을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김병주 목사님이 지난 이번 한 주간 아버님이 92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목사님, 장래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지 못하도록 사망진단서를 띄워주지 못하니 가도 2주간 또 격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은 이제는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단다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르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이들의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겠나이다. 백성들의 다짐이여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각 지파들이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크고 은밀한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더 힘든가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세 가지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내가 팬데믹 이후로 내가 가져야 될 양식이 이제는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사는 공동체가 될지언정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두 사람은 그래도 견딥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갖는 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며 요단을 건넜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놀라운 것들 기억하며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협력하며 합력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받아 먹는 저희들이 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양식을 만들어가며 정말 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이후에 일어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